와우. 그 부상이 실제로 생겨졌을 때.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신이라고 있었죠? 말씀과 기쁨과 축복과 선, 계획, 목적, 생각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도 그의 실제 대상으로 보는 자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의 본성상과 본형상을 상대적으로 느낄 때에 비로소 기쁨을 누리시게 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말씀을 말 의미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식하고 만물을 주관하라. 아담 해아가 말씀을 중심으로 완성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의 본성상과 본형상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보십시오. 하나님도 그 반응을 보시고 자극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셨을 겁니다. 네, 하나님 중심은 가정과 자연과 한국이 하나 되는 것이죠. 천국이 실현되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느끼시는 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 기쁨은 독자적으로 홀로 생길 수 없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